네, 안녕하세요. 작곡가 전 프로듀서 배진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이번에 온리온 오브와 오프 엔젤이라는 곡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. 이 곡은 제 피아노 음반 워크 인 노벤버라는 연주곡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보컬곡으로 재탄생시킨 곡으로서 온리온 오브와 함께 작업을 해봤습니다. 로버가 저한테 노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알려줬는데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저게 아니라니까. 아, 형 완전 좋았어요. 러브 씨. 예. 아, 그래요? 방금 진짜 최고예요. 최고예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처음 메인 보컬이 맞아요. 온리오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멤버들이 전부 다 밝았어가지고 용사도 마이크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형 녹음하는데 말 걸지. 그 점이 좀 약간 인상적이었고, 예. 또 그런 밝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약간 슬프고 또 절제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곡을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서. 아, 너무 슬프다. 아. 너무 슬퍼. 약간 덜 슬펐으면 좋겠어. 부르는 모습도 좀 슬프다. 솔직히. 오케이. 좋아요. 잘했어요. 예, 좋아요. 발라드여서 그런지 중간에 이제 곡을 연습할 때 감정이입이 좀 잘 되더라고요. 좋은 곡 진짜 감사합니다. 준지 울었어 지금. 오랜만이야. 준지 울었어. 지금 엄청 패고 있어요. 큰일 났어 지금. 사실 뭐 온리온 오브 그 곡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강한 비트의 음악이라든지 내가 많이 했던 그런 음악들을 했어야 했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온리온 오브가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곡을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했었고요. 이런 지금 발라드 어떤 류의 음악은 지금 처음 지금 네, 녹음을 네, 하는 네, 거 아니야? 네, 이렇게 완전 발라드. 잘한다. 맞아.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 네이니즘이랑 10살 11살? 아니 규빈 형 22살 그런 곡을 통해서 앞으로 더 온리온 오브의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 그 규빈이랑 나인이가 곡 작업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아직 어리니까 예, 좀 더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뭐 장비라든지 뭐 VST라든지 기기들 공부하고 스스로 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좋은 음악을 많이 다양하게 예, 듣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음악을 작곡하면은 또 실력 있는 또 좋은 뮤지션들이 아티스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녹음 뭐 잘했고 다 이제 잘 완성해가지고 네. 좋은 또 온리온 오브의 하나의 또 곡으로서 와.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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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댄스 타이틀 곡은 내 곡으로. 맞습니다.